저는 딱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건 줄 알고 2분 전? 3분 전? 그때 도착했단 말이에요. 여기 와서 메이크업 해도 되니까, 근데 저는 들고 오기 무거워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10분 찍는 거 너무 빨리 가요, 시간. 근데 사진관에서 10분 찍는 것보다야 낫긴 하지만 뭔가 증명사진을 이렇게 혼자 찍어보니까 네. 어렵더라고요. 혼자서 이게 맞나? 이런 생각을 저는 요거 아니면 요 사진을 사용 가능할 치아가 보이는 입술이면 상관이 없는데 살짝 안 보이게 좀 줄여줘도 돼요. 몰랐어요. 보장 해볼 건데 네네. 혹시 얼굴에 남기시는 점 같은 거 있을까요? 아니요. 운전면허증 사진이랑 네. 민증 사진이 똑같이 쓰일 수가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여권도 혹시 되나요? 아니요, 여권은 규정이 아예 다르셔가지고 그리고 크기도 다르세요. 네, 저희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. 네. 저 옷은 이렇게 나오고요.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. 저는 아까 하늘 배경, 소라 배경에서 찍은 거고 맞아, 여기서 학사복도 대여해준다고 들었어요. 안녕 여러분,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 신라스테이 10층에 있어요. 여기가 흑백 사진 맛집이더라고요. 내 앞머리가 다 죽었어. 지금 스튜디오 촬영하는 데 가면은 고데기가 있다 그래서 앞머리랑 옆머리만 조금 더 살리고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. 가족단인가 봐요. 이쁘게 찍어볼게요. 아, 너무 어색한데?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올라가자. 어떻게 하긴 했어. 가볼게요. 이거 진짜 어떡해. 멀리서 봐도 예. 마치 웨딩 사진 같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면은 커플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랑 이거 좀 다른 느낌으로 두 장 했거든요. 1번, 2번 전 둘 다 마음에 들어요. 일부러 좀 다른 느낌의 두 장을 골라봤거든요. 합니다. 안녕.